와, 전혀 생각도 못했다. 진짜 와. 와. 시험 다시 보겠습니다. 시험 다시 보고 다른 팀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랜만에 또 공무원 놀이터 일주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카메라 어디 가냐? 어디죠 여기가? 전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 앞에 있는 노숙자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경규라고 합니다. 아, 저는 총무과 교육단체에서 강진군민장학재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돈을 내면 주사님이 주사님 선신껏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거군요. 비슷하죠. 하, 저도 처음 와봐서 모르는데 그래도 저의 업무와 그래도 깊은 관련이 있죠. 아, 제가 장학재단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청하고 이제 서로 상호 합의해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에게 밤에 위험하니까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교통편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자기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뭐 열심히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많이 조인해서 이제 협력을 하고 있죠. 진짜 인간극장. 아니, 그냥 공짜 뭐 섭외한 거 아니죠? 아니요. 부모, 우리 부모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조카. 아, 하지 마세요. 착해요. 우리 조카는 착하고 시를 잘 써요. 어? 시를 써서 상도 받고 시비도 있어요. 몰랐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다 잘하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 특히 할머니한테 잘했어요. 너는 복 받았다. 아, 나 얼른 갔다 올게. 아니요, 저 갈 거예요. 저. 나 우리 나중에 봐요. 나중에. 섭외했어요? 요즘에 힘드시다는데 저랑 바꾸시네요. 진짜 볼 때마다 어이없긴 해. 이게 뭐예요? 이거? 밸런스 게임. 아니. 이거 누가 골랐어요? 내가 골랐어요. 진짜요? 아, 얼른 골라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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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조? 철조. 5월 철조? 5월 철조? 벚꽃이 좀. 이분하고 보기 벚꽃이 좀 더 아까운 것 같은데. 와. 주사님 안녕하세요. 영상으로만 봤는데 어떻게 5월에 철조 보러 가실랍니까? 엄마와 같은 팀에서 일하기 대 마보라미 선수와 같은 팀에서 일하기. 그래, 아 그래, 차라리 마보라미 주사와 같은 팀에서 일하기. 탈락하신 어머니께 영상 편지 해주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뭐 그래 저희는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집에서 보시죠. 뭐 직장에서 보지 말고. 네. 자, 그럼 또 다음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쉬운 거야. 쉬운 걸로. 군수님께 하고 싶은 말. 와. 애들아, 늦지 않았어? 넘어가네. 다시 생각해봐. 네, 31살이랍니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얘들이 아닐 텐데. 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좀 많이 안 맞나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한다는 게. 서기관까지. 서기관? 네. 와, 그럼 좋겠다. 우리 실장님, 이주몰 실장님. 실장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백경규 주사가. 자, 드디어 이준범 실장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주 장난꾸러기시네. 익살꾸러기야. 둘, 셋, 뛰어. 아! 되게 아무것도 없어. 되게 아무것도 없지. 나 어릴 때는 저게 글이 빼곡하게 써 있었어. 진짜로. 근데 2000년 돼가지고. 2000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책의 내용이 사라졌어. 그랬어. 아니야. 책장이 넘어간 거야. 아까 보면서 주사님 뭐 닮았는지 알아요? 뭐라? 김정일. 김정일이야? 누구야? 어떤 놈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북괴의 수령을 닮았다고 해? 아니, 이 투표 가능하겠는데. 김정일. 어떤 놈이에요? 여기 있다.